자, 지금 앞에 있는 게 고산자로. 김정호. 고산자 김정호. 대동여지도. 자, 고산자. 자, 이분 이름을 따서 이 근처 도로는 고산자로입니다. 자, 여기는 왕십리입니다. 자, 조선시대 때, 자, 이성계가 저기 여기 한양에 수도를 세울 때, 자, 무학대사가 먼저 여기 한양 쪽으로 와서, 자, 도읍을 정하려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길을 잘못 들었는지 이쪽 왕십리 쪽으로 왔다고 합니다. 어디 뭐 한강 따라 왔나? 어떻게 이쪽으로 왔지? 자, 그래서 여기서 길을 물어가지고 여기 중심지역 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한 10리만 가시오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이 정확하게 아 강화문 쪽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지금도 강화문 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한 10리 정도 거리가 정확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왕십리는 자 그러한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구한말 때 이쪽에 99군데가 이쪽에 주둔을 했습니다. 군인들 뭐 마을이 있다 그럴까? 이쪽에 99군인들이 많이 그 주둔을 했죠. 자, 그러한 역사가 있는 동네입니다. 자, 여기는 왕십리 사거리 있는 동네. 아,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게 지금 왕십리 역입니다. 왕십리역. 자, 그리고 옆에가 성동경찰서. 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왕십리란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니까 그 60년대인가? 그때 당시 그, 이 왕십리역을 보니까 지금 무슨 별장 건물처럼 아주 작더라고요. 뭐 운치는 있는데 나름대로. 자, 지금은 이렇게 백화점과 연결돼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 왕십리역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저쪽 앞에는 시내로 이제 나가는 큰 길이고요. 자 왼쪽으로는 성수대교 쪽으로 가는 길. 자 오른쪽으로는 이제 경동 그 시장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이 앞쪽으로는 바로 한양대학교 쪽 방향입니다. 자 앞쪽에도 아파트가 엄청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저 앞에 쪽으로는 이제 성수대교 쪽 방향. 자 앞으로는 쭉 가면 시청 바로 시내 나가는 방향 쪽입니다. 아 여기가 원래 송동 소방서 터네요. 여기가 보니까 자 이곳은 1944년 10월서부터 10월부터 세워져 1981년 11월까지 40여 년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했던 송동 소방서가 세워 있던 터이다. 지금은 이렇게 공원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송동 터가 저 앞에는 고산자 김정호 동상이 있고 성동 소방서 터. 그 영화에 보니까 그 왕십리란 영화 그 성동 소방서 그 옛날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나오는데 영화에. 자, 성동 소방서는 바로 옆에 있네요. 바로 옆으로 옮겨졌구나. 성동 소방서가. 자, 그리고 여기는 왕십리 도선동 상점과.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 왕십리 도선동 상점과. 자, 그리고 저 앞에는 그 전에 저 앞에가 이제 미군 부대였다 그럴까? 미군 부대가 또 창고식으로 크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지금은 성동구청이 저렇게 크게 세워졌습니다. 자 여기 주소가 도로명이 여기는 또 무학로네. 그러니까 무학대사하고 연결되니까 무학로. 자 이렇게 도로명이 무학로. 성동구청이 하여튼 크게 저기 지어졌습니다. 옛날 그 미군 부대 자리 거기에.
자, 왕십리 이쪽에 또 유명한 거는 바로 이 곱창 먹거리 골목입니다. 곱창 먹거리 물 골목. 아주 이쪽이 그 곱창이 유명하죠, 왕십리 쪽이. 곱창의 종류도 다양하네. 요즘 치즈 곱창도 있네. 해물 곱창, 양념 곱창, 야채 곱창. 아, 왕십리 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아, 여기 한국 기원이 여기 있구나. 아, 한국 기원 건물이 여기 왕십리에 있네요. 바로 여기 천주교 왕십리 교회, 바로 그 건물 옆에 한국기원이 있습니다. 한국기원 바로 건물 옆에 한서항공 직업전문학교, 아 이런 데가 있었구나. 여기 바로 국가자격시험 항공 관련 학원 같습니다. 항공기술산업협정 체결식 항공 관련, 자, 이런 학원입니다, 여기가. 야, 지금 해가 지는 한 7시경.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 저기 언덕 너머로는 해가 지금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한 그 해가 아직 눈이 부시네요. 야, 요 앞에는 뭐 역시 아파트로 완전히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이제 후반부 영상에는 제가 이렇게 변해버리기 전인 10년 훨씬 전이죠. 10년 훨씬 전인 이 지역에, 이 지역 일대 그 변하기 전 옛 동네 사진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마지막을 보시면 비교되고 더 재밌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자, 고층 아파트가 자, 들어서 있습니다. 자, 지금은 여기 청계천 무학교 다리 위입니다. 지금 마장동 방향 쪽으로 보면서 자,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지금 왕십리가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전, 그러니까 한 10여 년이 넘은 겁니다. 그때 아파트가 세워지기 전 그 있었던 전통 가옥들, 한옥들, 자, 그 부서지기 전 사진입니다. 자, 지금은 사라지고 없죠. 다 철거가 돼가지고, 자, 이 한옥들이 다 부서지고 없어졌습니다. 아, 지금 뭐 영상을 보셨다시피 왕십리는 지금 다 또 왕십리도 한옥이 다 없어지고 아파트촌으로 다 변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아파트 저 뭐 싫어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좋죠. 편하고, 뭐, 현대적인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고 참 좋습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 살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차 뭐 강조하는 거지만은, 서울의 강북, 강북만큼은 좀 아파트 짓는 거를 자제하자. 그리고 강북은 전통과 문화의 그런 도시인 만큼 좀 전통을 살리자. 그게 오히려 강북의 큰 자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오는데, 이렇게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은 온통 다, 강북은 아파트 바다이고, 아파트 공화국이고, 자, 이런 게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강북을 좀 피한, 또 이렇게 조망권을 피한, 자, 이런 서울 강북을 좀 떠나서 좀 외곽에 어떤 조망권에 지장이 안 되는 그런 평야지대에 좀 계획적으로, 그런 그 아파트 그 지대를 줘야지, 이렇게 무작위하게 그냥 아무데나 아파트를 앓고 오래됐다고 해서 그거를 다 부셔버리고 짓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 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그 오래된 그 집들이 부서지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파했고, 그리고 요즘 뭐 아시다시피 이런 한옥들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뭐 가격이 뭐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새로 한옥을 지으려고 그러면 보통 비싼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요즘 그 이런 한옥을 또 없애지 않고 요즘 뭐 뉴타운 지역에 뭐 재개발 지역을 좀 제외시켜서 도시 재생이랄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낡고 오래된 아파트를 잘 이렇게 리모델링을 잘해서 예쁘게 가꾸어서 그렇게 또 사용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자, 그렇게 잘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굉장히 비싼 이 한옥들을 다 없애는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지금 뭐 지방의 어느 도시는 뭐 일부러 돈을 또 뭐 1억 원인가 얼마를 무상 지원을 해서 짓는 그런 또 지방의 그런 도시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서울은 이 강북의 전통 문화의 도시 이런 데다가 전부 다 아파트를 세우고자 이런 오래된 가옥들을 부신다는 거는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꼭 무슨 뭐 왕족의 이런 구중 궁궐 같은 큰 뭐 이런 대궐 같은 궁궐, 아니면 무슨 뭐 왕릉, 아니면 뭐 양반 권력 있는 양반의 그런 뭐 잘 지어진 한옥, 그런 주택 보존도 좋지만 일반 서민이 살았던 이런 한옥들도 잘 보존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 또 낡고 오래됐으면 리모델링 잘 해서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것도, 서울에 또 외국 관광객이 놀러 왔을 때, 야, 서울에 정말 600년 전통 그 문화의 도시라고 해서 왔는데, 와보니까, 야, 무슨 이거 아파트 바다다, 아파트 공화국이다, 뭐 구경할 게 없다. 자,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좀 그렇습니까? 우리도 뭐 입장을 바꿔서 어디 뭐 이태리, 뭐 로마라든가 뭐 오래된 런던의 도시를 놀러 갔는데, 거기에 아파트만 그냥 뭐 굉장히 많다. 그러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똑같다고 봅니다. 서울도 이 강북 지역만큼은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오래된 거는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건 남겨놓고, 또 요즘 보니까 뭐 이른바 적상가옥은 적군의 그 재산입니다. 그 외군의 집이라는 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살다 간 그 집을 정부에서 환수를 해서 그거를 나중에 그 일반 사람들에게 분양을 했습니다. 자, 그런 집들도 요즘은 적상가옥도 정부에서 뭐 문화재청에서 그것도 뭐 보존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뭐 정부 지원금도 뭐 주고 그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전통 가옥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참, 그렇게 적상 가옥까지 정부 지원금이 되고 또 그게 뭐 어떤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저는 그동안에 수없이 우리 주변에 정말 아까운 우리의 그런 전통 가옥이 부서지고 망가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서울 행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그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서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정말 한번 이 부서지고 없어진 이런 건물들, 이런 동네들은 다시 복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아파트 이 촌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촌이 되면 또 무엇이 문제냐? 그거는 그들만의 그냥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들만의 존. 우리가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그런 골목길은 다 사라집니다. 오직 그 지역에만 사는,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그 지역이 되는 거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공유했던 그런 골목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다니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삭막한 이 도시가 되는 거고, 정말 이 강북, 정말 얼마나 저 600년의 역사, 오래된 역사, 전통과 문화가 있는 이 역사의 도시를 강북을 다 망가뜨리는, 지역 특색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것이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뭐, 그동안에 뭐, 민주를 외치던 사람들, 민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정책이 과연 펼쳐졌는가. 그것도 아쉽습니다. 전 누구를 위한 민주인가. 그 민주가 정말, 민주를 얘기한 사람이 자기들만 호의호식하고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민초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 그 사람들은, 정말 민주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 민주란 말을 입에 담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서 쫓겨나고 정말 더더욱 그 외곽으로 쫓겨나서 더 지하로 들어가는 이 재개발 비용을 받아서는 정상적인 집을 살수 없는 정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그런 서민 정책. 이것도 민주를 외쳤던 사람들이 정권이 잡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도 역시 이 서민을, 민초들을 외면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집들에서 다 쫓겨나서 전부 다들 다 지하로 들어가고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이러한 돈을, 뭐야, 이러한 집을, 뭐야, 보상금을 받고 정상적인 아파트로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정책. 그것도 문제고 서울을, 이 디자인하는 서울 행정을 책임지는 이런 사람들도 참 문제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잘 보면서 항상, 서울을 어떻게 가꿔야 될지, 서울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지, 그거를 깊은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이미 뭐 지났는, 이미 뭐 그건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거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런 뭐 사진들을 올립니다. 지금 사진은 제가 10년 전에 다 왕십리 지역에 있던 그 집들입니다. 지금 다 사라진 오래된 옛날 집들. 얼마든지 보수해서 다시 살수 있는 그런 집들인데 다 부서지고 없어진 게 너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왕십리 지역에 있던 다 건물들입니다. 이건 공장으로 사용했던, 뭐 창고로 사용했던 그런 건물 같습니다.